안녕하세요. 밤새도록 밴쿠버에 빗줄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늘은 온통 잿빛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빛이 참 멋지고 운치 있게 제게 다가오네요. 이런 날 찍었던 영상들 우리 여인네들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밴쿠버 좋은 언니의 대본 없는 혼자서 종알종알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보시는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함께 맛을 느껴가며 대리만족하시며 편안하게 시청해 주세요. 좋은 언니의 맛있는 저탄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신랑님 출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밴쿠버, 저는 따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의 호두만 오일 없는 팬에다가 놓고 살살살.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도 렌즈도 오래된 것이기에 아침 시간이나 햇볕이 없는 시간에는 부엌에서 찍기가 좀 쉽지 않아요. 시커멓게 나와서. 여튼 다 하고 식혀주면서 하나 날름. 아이고 꾸셔라. 그리고 커피 준비. 제가 좋아하는 캡슐인데요. 당연히 아마존에서 주문할 때도 많지만 저 캡슐을 재활용할 때도 많거든요. 저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덮는 커버예요. 알루미늄 포일인데 괜찮아요. 저기 커피통은 일리 커피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아줌마, 손이 가리잖니. 이른 새벽에 에스프레소 입자로 갈아놓고 신랑 출근할 때 한 잔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 커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문하는 것도 진한 커피인데 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또 제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다크한 그런 진한 풍미를 또 골라서 마시는 거죠. 사실 캡슐 커피는 가격은 좀 센 거 아닌가요? 나만? 행복한 시간 중 하나.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 굳이 말하자면 저의 공식적 아침 식사랄까요? 다른 브이로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5시 정도에 일어나는 새벽형 아줌마잖아요. 솔직히 일찍 일어나면은 배는 고픈 편이에요. 그쵸? 근데 막 고픈 게 아니고 빨리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죠. 신랑 도시락 싸면서 야채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보셨다시피, 다른 곳에서 보셨다시피 아침에 레몬 한 잔을 꿀꺽꿀꺽 들이킵니다. 레몬 물을 마시는 거죠. 배불러요. 그리고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셔요. 다크초콜릿은 린트 95%인데요. 좋아해요. 세 조각 먹을 때도 있고 네 조각 먹을 때도 있고, 견과류는 브라질넛을 좋아하는데 저날은 마침 없어서 호두,
어차피 신랑도 견과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로스팅한 걸 좋아, 볶은 거를 좋아하니까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팬에 구운 거지. 좀 많이 있었으면 오븐에다가 로스팅 했겠죠. 캐놓으면 신랑도 왔다 갔다 먹고 가끔 애들도 먹고. 아주 쌉싸한 다크 초콜릿과 쌉싸한 다크 커피는 아이러니하지만 제게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입안이 너무 행복해져요. 그리고 견과류 같이 먹잖아요. 쌉싸름함 속에 들어오는 그 고소함으로 인해서 와우, 이것도 어떤 텐션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죠? 자, 이제 정식 식사 들어갑니다. 쫑알쫑알 할 겁니다. 처음처럼 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오늘따라 더 걸걸한 허스키인데요? 어떡하지? 정신 차리고. 자, 재료부터 들어갑니다. 아몬드 가루, 플렉시드, 아마씨 가루, 치아시드, 베이킹 파우더. 뭐 만드는 줄 아시죠? 전자레인지용 식사용 빵입니다. 달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오늘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일도 들어갑니다. 오일 4큰술 들어갑니다.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도 좋고 코코넛 오일 녹여도 좋고 제가 좋아한다면은 올리브 오일도 좋고. 자, 섞어주세요. 그냥 섞어도 잘 섞이지만 달걀 노른자를 미리 풀어서 섞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섞일 수가 있겠죠? 뭐 팁이라면 팁이랄까? 자, 다 섞었으면은요 스파츌라로 살짝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을 둘러준 팬에다가 담아줍니다.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으면 되겠죠? 제가 사용한 것은 참고로 가로 세로 5인치 그리고 12.7cm입니다. 반죽을 골고루 잘 펴주세요. 잘 펴주시고 전자레인지에서 몇 분? 2분 30초에서 3분. 각각의 전자레인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은 몇십 초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죠? 어머? 흘렸네 아줌마? 전자레인지에서 잘 만들어져 나왔고 접시에 뒤집어서 꺼내서 식혀주시고 반으로 잘라주시는데요. 지난번 22번 브이로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하지만 여전히 달걀을 전체 가루의 분량에 비해서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착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넣었던 오일 보셨죠? 그 오일로 인해서 식감은 더 맛있어졌어요. 더군다나 치아시드가 씹히는 식감에 아주 한몫하네요. 액체의 역할을 오직 달걀 하나만 하던 지난번 브이로그 빵보다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저는 두 개로 나눴는데 이 중에 점심 식사로는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용기에 잘 넣어서 보관해 두고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드시겠다면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 놓으셔도 돼요. 또 치운다. 빵에 올릴 재료로 저는 먼저 할리피뇨를 꺼냈습니다. 할리피뇨를 작게 썰어 주시면 좋아요. 뭐 양은 이따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저는 저형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했어야 됐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일단 매운 건 좋아하고요. 청양고추도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갖고 온 것은 크림치즈입니다. 네, 제가 적당량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 남아있던 양이 적당량이어서 따로 볼에 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할리피뇨 넣어서 섞어줄게요. 섞다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아참! 쿵쾅쿵쾅하며 쪽이 있던 파슬리 가루 갖고 왔고요. 그거 좀 넣어줍니다. 제 성격이 세심하거나 깔끔하거나 그런 성격과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저 지금 파슬리 가루 들어있는 병 있죠? 저런 스티커도 완전히 떼내진 못해요. 못한다? 떼내지 않는다?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얼추 섞였으면 잠시 옆에 놔두고 빵을 놓을 팬 위에 버터를 올려주시는데요. 빵 크기 정도로 버터를 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뿌려줍니다. 역시나 올려놓을 그 빵 크기. 어머나, 밖으로 튀어나갔네. 저 지금 넉넉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빵이 올라갑니다. 먹을 빵이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빵의 표면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부스러질 수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빵 자체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파마산 치즈를 뿌려서 팬에 구울 경우 좀 번거롭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할리피뇨와 섞은 크림치즈를 빵 위에 얹어서 발라줄 거예요. 골고루 골고루. 저는 치즈 종류들은 다 좋아해요. 크림치즈도 당연히 좋아해요. 그래서 양이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여인네들께서 원하시는 양을 정하셔서 발라주시면 돼요. 당연히 청양고추나 할리피뇨와 합해서 말이죠.
쪽 빨아먹고, 아니 빨아먹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끝난 줄 아셨나요? 언뉴. 잠시 옆으로 치우고, 네, 체다 치즈 꺼내줍니다. 작은 블럭 하나 꺼내서 뻑뻑뻑 조금만 갈아줄 거예요. 조금만. 하지만 또 손 때문에 안 보인다 얘. 네, 딱 조맨큼만. 빵 위에 발라준 할리피뇨 크림치즈 그 위로 골고루 올려줍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노란색. 이뻐. 소중한 치즈니까 꼼꼼히 다 올려주고 뚜껑을 덮고 낮은 불에서 은근히 구워줍니다. 위에 있는 체다 치즈도 녹을 것이고 바닥에 있던 파마산 치즈가 바삭하게 잘 구워질 거예요. 빵과 함께. 그러면 그동안 간단한 샐러드 준비할까요? 냉장고에 있는 녹색 잎채소들 꺼내시면 되고요. 저는 로메인 꺼냈습니다.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저는 빨간 양파를 준비했는데 빨간 양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양파 하셔도 되고요. 너무 좀 맵다 싶으면 잠깐 찬물에 담가 두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아주 얇게 썰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저는 원래 매운맛 좋아해서 그냥 양파를 쓴다 해도 잘 먹어요. 빨간 양파가 굳이 아니래도.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아보카도. 아보카도 하나 잘 익은 녀석으로 잘라서 하나 다 쓰셔도 되고요. 반만 사용하셔도 돼요. 반만 사용하시고 남은 반은 아시죠? 레몬즙으로다가 한번 표면을 한번 발라주면은 변색에도 방지가 되고 좋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잠깐 접시에 옮겨놨다가 이따가 샐러드 섞을 때 그때 같이 합류시킬게요. 밴쿠버는 지금 딸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지만요. 한국에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좀 약간 이렇게 새콤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는 말고 몇 개만. 어느 정도로 슬라이스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호두나 피칸 있으면 넣어주세요. 이것도 약간만 넣어도 전체적인 샐러드 식감에서 업!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있는 것으로. 마지막 페타치즈 투입합니다. 마지막이라 했으니 내용물은 끝! 드레싱. 네, 마늘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마늘 까는 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지 안 찍힌 건지. 아, 여튼 저렇게 잘게 다져주셨어요. 네, 혀 자꾸 꼬여요. 저는 하나를 다졌는데 매운맛이 좀 힘겨우신 분들은 하나 중에서 다져서 반 정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디종 머스터드 넣고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발사믹 식초고요. 소금. 후추. 넌 뭔데 안 나오니? 저거 아시죠? 네, 저탄수 딸기 콩포트입니다. 저 조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조합. 마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탄수 딸기 콩포트로 끝난 저 조합. 자, 맛보십시오, 김씨 아줌마. 어떻습니까? 랄랄랄라. 내용물이 있는 샐러드 볼 안에 싹싹 긁어서 넣어주고 잘 섞어주고. 네, 궁금하시죠? 저 맛이 궁금하시죠? 자, 섞어준 샐러드를 볼에다가 잘 담아줍니다. 잘 담고 그 다음에 아까 썰어서 준비했던 아보카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올려줄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 개 사용해도 되고 한 개 다 사용해도 됩니다. 각자 본인의 식성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쵸?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아이스 있는 컵에 샷 하나 내리고 아몬드 밀크 따라주고. You might think the weather's kind of cold. You've got a hand to hold. Come along out and play. What a wonderful day. Your white cheeks are so hard to resist. Those red lips are longing for.
for a kiss. Come along now and play. What a wonderful day. Christmas. 아세요? 이거 크리스마스 노래예요. 일단 한번 틀어보고 싶어서 틀어봤고, 아 저거 있잖아요. 빵 밑에 깔았던 파마산 치즈. 빵 자를 때 파삭 느낌 느끼셨어요? 지난번 브이로그랑 다음 달라요. 어우 끝내줘요. 왜냐고요? 버터랑 파마산 치즈랑 같이 구웠잖아요. 입에 넣었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번엔 어떻게 표현을 하지? 최고래요. 그렇죠 뭐. 단순한 아줌마가 다른 표현이 있겠어요? 한 입 더 깨물어 볼게요. White smile is brightening up my day. Your blonde hair out of a fairy tale. Come along, start the show. Having fun in the snow. 호, 진짜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지 저렇게 어머 잘렸구나 화면이. 포크와 나이프를 막 부딪히면서 환호하는 나. 자, 저 원래 빵 자체가 질감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터와 파마산 치즈를 깔아준 베이스로 깔아서 그 위에다 놓고 같이 구웠어요. 짱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위에 할리피뇨를 넣었잖아요. 크림치즈와 함께. 어우, 간간이 터지는 그 새콤함이 아니지. 나 왜 이러니? 매콤함.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했어야 됐다는, 더 넣었어야 됐다는. 저 사진 보이시죠? 영상 보이시죠? 바닥. 으흠, 저렇게 모짜렐라가, 아니다, 저렇게 파마산이. 어, 나 왜 이러지, 오늘? 여튼, 너무 맛있어요. 체다치즈는 옵션,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크림치즈와 할리피뇨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야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샐러드로 가보겠습니다. 하! 저거는 썸머 샐러드예요. 왜냐? 뭐 스프링 샐러드라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겠죠? 근데 어머 벌써부터 맛있대. 색감의 조합이 너무 이뻐요. 그린하고 레드가 있잖아요. 그쵸? 레드도 그 딸기에 진한 레드가 있고 빨간 양파에 그런 약간 그 보라색 가까운 레드가 있잖아요. 너무나 색감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자체는 자극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빨간 양파 그렇게 맵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뿌려준 그 페타치즈가 고소함을 더해주는 것이죠. 자, 드레싱, 마늘, 올리브오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금, 후추, 또 뭐가 있었지? 아, 디존 머스터드가 있었죠. 그 마지막으로 딸기, 콩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달콤, 새콤, 매콤의 조합입니다. 마늘에 반만 넣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마늘은 모든 것을 업시켜주는 세이보리한 맛이 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궁금할 것 같은데? 바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불에서 뚜껑 덮고 은근히 구워주시면 돼요. 어 정말 바삭바삭 최고 최고. 자, 좀 먹고요. 천천히 먹고 다시 올게요. 제 단점 중 하나가 무언가를 만들 때 감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레싱이 뭐가 몇 큰 술이고 뭐가 몇 작은 술이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얼추 어느 정도 넣고 얼추 어느 정도 넣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참 정확성이 떨어지는 아줌마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영상 드레싱 영상 있었죠? 그냥 따라주시면 돼요. 쭉 따라주고 올 쭉 따라주고 그 다음에 머스터드 쭉 따라주고 뭐 이거 쭉 따라주고 저거 쭉 따라주고 아 발사믹 비니거도 있었죠? 그것도 쭉 따라주고 그러면 돼요. 미안해요 여러분. 참 딸기 대신에 넣어줄 수 있는 거는 색감까지 하면 아마 자두가 될까요? 그럼 달지 않은 자두면 좋겠죠? 그리고 견과류는 조금이라도 한번 넣어줘 보세요. 호두나 피칸 종류로. 그것 또한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입안에 뭔가가 터지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샐러드도 왕추천, 그 다음에 오픈 샌드위치도 왕추천. 뭐 매번마다 추천 안 하는 거 없죠? 어떡하면 좋니? 그냥 다 맛있는 아줌마입니다. 으쌰! 자, 가뿐하게 제 간식 팍팍팍 지나가 보겠습니다. 세일하길래 데리고 온 포도, 우리 집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도, 그렇게 달지 않은 포도 씻어서 준비하고요.
잠시 옆에 두고 사과도 약간만 준비하고 네, 브이로그 21번에서 만든 저탄수 그래놀라, 치아시드, 볶은 콩가루, 포도, 사과 자, 이것을 반복해서 넣을 거예요. 무엇과 함께? 그릭 요거트와 함께. 그런데 아시죠? 저희가 먹는 것은 저지방 그릭 요거트가 아니고 저당분인 거죠. 저당분 그릭 요거트. 노우 슈가나 로우 슈거로 먹는 거죠. 그쵸? 그것이 바로 저탄수와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은 저탄수 블루베리 콤포트. 좋았어. 저는 요거트 먹을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좋아요. 요거트 최고. 또한 든든하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식이고 최애 간식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긴 저렇게 이것저것 넣어서 먹는데. 저녁 식사로 넘어갈게요. 이날의 저녁 식사는 일반 식하는 식구들의 메뉴에서 저의 메뉴도 함께 하는 거예요. 파스타 빼고. 냉장고에서 보이는 야채 중에서 호박, 양파, 피망이 꺼냈고요. 프로스트 좀 남아있는 거 꺼냈습니다. 야채는 많이 넣어도 돼요. 왜냐? 베이컨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아 그렇다고 저거 다 넣는 거 절대 아니고요. 반에서 조금 안 되게 맛만 느껴져도 됨. 날씨가 흐려서 껌껌, 화면이 끔끔. 모든 야채 볶아주시고 다 익으면 토마토 소스 넣어서 잠깐 젓다가 체다치즈 넣고 있죠? 체다치즈 넣고 잘 섞어주세요. 하얀 녀석이 들어가니 이제야 좀 밝아지는군요, 화면이.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 뿌려주는 걸까요? 덮어주는 걸까요? 넉넉하게. 신랑이 회사 끝나고 집에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븐에 넣을 거예요. 오븐에 넣어서 브로일로, 그러니까 윗면만 한 뭐 5분, 10분 세게 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식구들은 저 녀석과 갈릭 버터 바게트 만들어서 주고 저는 네, 파스타 없는 그 야채랑 베이컨 소스만 덜어서 저렇게 모짜렐라 치즈 얹어서 파슬리가루 또 얹어서 전자레인지에 슝 들어갔다 옵니다. 당연히 맛있는데 젖빵 기억하시죠? 점심 식사로 와 저거 따로 남겨뒀던 거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에 앞뒤 파삭하게 팬에서 구웠거든요. 완전 끝내줘요. 자, 지금 우리 애들은 부엌에 내려와서 있고 엄마 뭐 하세요? 엄마 잠깐만 요것만 찍고 엄마 우리랑 식탁에서 같이 먹어야죠. 미안해 잠깐만 있어봐. 그러다가 툭 마음 급해서 저럽니다. 얘야 손까지 가린다 아줌마야. 그래도 한 입 꿋꿋하게 먹었고요. 어우 정해 참 맛있어요. 그쵸?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냠냠냠. 저녁 식사는 이래서 찍기 힘들어요. 설거지 끝나고 남았던 파스타 찍어봤어요. 잠깐만 이것은 다음날 아이들 점심으로 그릭 샐러드 했고요. 당연히 그릭 샐러드에 우리는 약간의 고기 종류도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잘 먹습니다. 네, 제가 자주 오전에 먹는 것이고요. 저는 또 레몬물하고 야채도 먹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점심 메뉴도 차근히 보시고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둘 다. 저탄수 빵으로 반은 점심에 반은 저녁에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게. 오늘도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내리던 밴쿠버의 비. Yours. 이런 날도 있고 요거트 간식 시간에 잠깐 해도 반짝했고 따라서 이런 날도 있고
밴쿠버의 날씨는 하루에도 아주 버라이어티하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날씨를 보거나 생각할 때면은 맑음, 흐림, 비옴 이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 중에 무언가가 비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해가 뜰 테니까 우리 다운되지 말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각각의 나라에서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있다 보면 또 해가 뜨겠죠. 그쵸? 참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제 구독자가 2만 4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아우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만 명 되면 라이브 한번 할까요? 아, 나 정말 그러면 생얼 나와야 되나? 잠깐만 라이브 연결 그냥 하면 되나? 아, 또 그 생각하면 또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연결하는 거 괜찮나? 막 또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여튼 한번 라이브 잠깐만 그럴 경우 저는 여러분들 밤 시간에 맞추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나? 나중에 제 유튜브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제 딸이 알려줘요. 엄마는 둔하대요. 하긴 내가 봐도 나는 숫자나 이런 기계 쪽으로는 둔하긴 둔해요.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나 오늘 목소리 좀 너무 많이 허스키했음. 사실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바이.